와 진짜 멀리 나왔다. 250은 그래, 넘게 250 나왔다. 그러니까 220, 30 재미없단 말이에요 골프가. 그러니까는 싱글이 진짜 가능한 거죠. 200 딱 나오고 말거든요. 210 말이에요. 오늘 구독자님 오신다고 리무진 카트를 저희 제자분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해주셨어요. 와 들어오나네. 이럴 때 몸을 좀 더 써주면 좋아요. 뭔가 포인트를 공적으로 네. 잡지 말고 네. 아, 저 타깃 방향 쪽이요? 네, 진행 방향 쪽 포인트를 아... 잡으세요. 5번 가져왔는데 공 살았네요, 다행히. 아, 5번 가져왔네. 5번으로 필란... 여기서 톡 치면 될 것 같아요. 스탠스 좁히세요. 이렇게 이렇게 좁혀서 어프로치 하듯이 톡 쳐서 어차피 레이아웃 하는 거니까 네. 채 짧게 잡으시고 한 50m만 하프 스윙만 툭 하면 돼요. 나이스 나이스. 레이아웃 하는데 스탠스 넓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 여기로만 톡 쳐서 네.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확실히 좀 네. 끊어가시는 게 좋죠. 105요? 제가 원래 110에서 120까지 피칭으로 치거든요. 피칭 쳐야죠. 피칭으로 하면 네. 벙커에서는 한 클럽 더 길게 봅니다. 오, 잘 치시는데? 야! 어드레스 해볼 때 네. 체중이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잡는 힘이 생겨서 아. 체중이 좀 앞에 있으면 걸 그렇죠. 아, 예, 예. 무게감을 걸 수 있는 힘이 예, 생겨요. 예. 그래서 체중이 좀 앞에 있어요. 지금 약간 아, 엉덩이에. 예, 예. 뒤에다 이렇게 두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조금만. 요즘 뭔가 걸려있다는 느낌. 네, 좀 더 예. 위쪽으로. 네, 예.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라이 타서 이제 가는 거니까. 네. 자신감 있게. 와. 아, 굿샷. 너무 왼쪽으로 간대? 나갔죠? 공을 더 보자. 오른손 힘 빼고. 예, 보세요. 공을 더 볼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 진행 방향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죠. 아, 진행 방향 공을 쪽으로? 공을 보는 건 의미가 아, 없어요. 공에 저는... 집중하는 건 좋은데. 예, 공을 끝까지 봐야 된다고. 지금까지. 포인트를 이제. 어제 어디서 잡았어요, 우리? 우리. 공에다 잡은 게 아니고. 타겟 방향 진행, 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아... 잡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이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여기서 다 맞춰 치려고 그런다고. 네. 거기서 감속시키고 다 한다고. 아, 지금처럼 네. 이렇게 좀 타겟 방향 쪽으로 몸을 그럼요. 확실히 여니까 공이 덜 이렇게. 항상 타겟을 생각해. 아, 몇 도예요? 56도로 한번 예, 푸싱을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지는 네. 될 수 있으면 풀스윙으로 하면 안, 아.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풀스윙보다는 네. 하프에서 한 4분의 3 정도만 치는 아~ 게 좋아요. 그리고 스탠스가 너무 넓어요. 아~ 스탠스를 좀 좁혀도 돼요. 아~ 좀 네. 좁혀야 이 제자리에서 움직임이 좋아져요. 아~ 네. 그리고 이제 52도거든요. 네네, 52도. 그럼 내가 타겟을 보고 52도로 하프만 쳐도 공을 편하게 더 보낼 수 있는데. 52도로 하프만? 스탠스를 좀 더 좁혀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약간 2% 부족하게 치는 느낌이에요. 네. 훨씬 보기 좋아요, 여기. 4분의 3만? 그렇죠. 아. 이게 실수를 해도. 네. 가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스탠스를 넓히셨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안정적이게 너무 이렇게 뒷땅을 많이 치니까. 그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언드레이션이 있을 때. 아. 훨씬 거리도 가깝게 붙었네. 52도로 친 게 런이 있어가지고. 좌측에. 아, 우측이구나. 왼쪽이에요. 아, 왼쪽이에요. 아,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지금 넓게 보면은 홀컵이랑 공 사이에 네. 높은 곳을 보세요. 네. 어디가 높아요? 아, 이쪽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만 보면 안 돼. 네, 여기만 보면 넓게 넓게, 넓게 보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네. 거 걸어보세요. 네. 네. 여기 뭔가 나도 걸려 있다. 네. 네. 15m. 오. 아, 나이스. 오. 거리감 연습도 잘 되어 있네요. 가볍게. 어? 다시 해보세요, 다시. 네. 쇼포터 할 때는. 네. 손이 핸, 이 타겟 쪽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아, 이렇게요? 딱 이렇게 딱. 오. 네.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딱. 그리고 어느 정도 홀컵 쪽을 좀 딱 가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 쇼퍼스는 좀 하드하게 잡아도 괜찮아요. 타이트하게요? 타이트하게 잡고 딱 손이 네. 진행 방향 쪽을 딱 가리켜 놓고 네.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쇼퍼터 할 때 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을 쓴단 말이에요. 네, 손을 이렇게 많이 써요 저도. 그러면 티박스에서 쓸 때는 네. 이 조그만한 네모난 박스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데 네. 너무 뭔가를 고정하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자꾸 움직이면서 저 진행 방향쪽을 좀 상상해야 되고 저기 멀리 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네. 알겠죠? 네네. 너무 시야를 좁히지 말고.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이제 공 쪽에다 잡는 게 아니고 저 왼쪽 타겟 쪽으로 잡아주고 시원하게 뿌려줘야 돼. 네. 아, 좋은 공이 나왔는데. 어? 죽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공이 나왔어. 네, 지금 제가 원하는. 그러면은 왼쪽을 보세요. 네. 채 하나만 주실래요? 채. 네? 우리 바라봐야 되는 시야가 네. 여기예요. 아, 여기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 그렇죠. 네. 발끝이랑 다 맞춰야죠. 네. 네. 오, 굿샷. 오.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잡아도. 와. 티샷이 엄청 편해져요. 네, 지금 제가 원하는 페이드 연습장에서 했던 게 나와야죠. 네. 어, 이게 진짜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느낌으로 하니까 확실히 몸이 더 써지니까. 상체는 항상 차분하게. 네. 멀리 보고. 멀리 보고. 그렇죠. 진행 방향으로 가볍게. 굿샷. 계속 원하는 와, 구질 와 페이드로 계속 네. 네. 오케이 연습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원하는 페이드 구질이 구질이 나오죠 네. 와 여기는 어떻게 쳐야 됩니까? 나무 때문에 저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아 역시 나무에 맞네 아, 그렇죠 이게 경험이 네. 없어서 네. 이거 8번이거든요 아 8번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8번으로요? 네, 8번으로 대신에 이제 좀 왼쪽 그린 가운데를 봐야겠죠? 예. 네. 벙커가 있잖아요, 벙커. 벙커가 있으니까 8번으로. 여기는 잔디에 맞춰서 떼굴떼굴 굴려보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한 30m 맞추는 네네네. 느낌으로. 나이스, 잘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제 50도만 해도 낮게 갈 것 같은데. 네. 저라면은 이제 8번이나 7번을 치죠. 어차피 네. 여기는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왼쪽 보시고 8번으로 툭 쳐도 그냥 낮게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억지로 낮게 보내려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클럽 선택의 네. 미스였다. 아... 경험이 없으니까. 네. 50도만 해도 낮게 가겠지. 어쨌든 50도 뜨거든요. 아, 그러네. 잘 아니, 라인은 높은 곳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봐도 돼요. 아, 그래요? 어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흐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대충 우리가 크게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뒤에 와서 네. 어디, 점을 어디다 찍어 볼 거예요?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어디로 네. 출발해야 돼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요? 네. 여기? 네.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를 홀컵을 보면 안 돼. 네. 거리감 체크 다 했죠? 그러면 내 공이 여기로만 출발하면 돼.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봐보세요. 안 보이죠? 네. 여기밖에 안 보이죠? 네. 여기로 통과만 시켜보세요. 거리감 체크하고. 그렇지. 한 번 더. 내가 가는 출발선만 생각하면 네. 돼. 때려보세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홀컵을 자꾸 의식하면 내가 네. 몸으로 막 이렇게 손을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오늘 아침 아직은 좀 새벽 공이고 네. 몸이 좀 무겁고 공기도 무거우니까 네. 조금 여유 있게 보고. 아. 네.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치면 예. 그냥 그린 가운데를 보고 치거든요. 아직은. 아, 그럼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죠. 핀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티를 네. 좀 더 낮추세요. 아, 더 낮춰야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낮추세요. 굿. 오, 핀방이 좋아. 야, 이거 홀인원인데? 오, 나이스. 그냥 티를 좀 낮춰야 돼. 네, 낮춰야 되네요. 티를 높이면 안 돼. 아. 티 높이면 잘 여기 맞아, 여기. 아, 위에. 그러네요. 여기가 딱 여기 맞았네요. 네. 몸이 진행방향 쪽으로 그렇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방향성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정도 이제 오르막이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더할 때 어떤 분은 아니 5m, 1m 이렇게 더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프로님은 하십니까? 저 지금 오르막이니까 뭐 지금 몇 발이었어요? 10발이요. 그럼 한 13발 정도 치죠.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보죠. 한꺼번에. 아. 왜 끊어서 봐요? 왜 골프를 다들 이렇게 어렵게?
이제 열쇠 볼 봤다. 예. 네. 오르막이면 문대야 돼요. 좀 쳐줘야 돼요. 쳐줘야 됩니다. 쳐줘야 되고 열쇠 발이다. 네. 그리고 내가 보내는 점이 여기 있다. 네. 그럼 전 여기만 봐요. 아. 여기로만 치자 하고 아. 쳐버리지. 왜 이렇게 골프를 어렵게 생각해요? 공놀이 운동인데 제 즐기는 운동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네. 열쇠 발 보시고. 네. 그죠? 네. 이제 어디 점을 딱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어디 봤어요 여기? 예, 네, 거기 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계속 보세요. 네. 딱 봤죠? 네. 저기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돼. 네. 여기로 공만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열쇠 발. 그렇죠. 알겠죠? 와. 근데 좀 약했죠? 네. 다음에 좀 세게 치면 되지. 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돼. 생각하니까 단순해야 돼요. 네. 얘는 핸드 퍼스트를 좀 하고 쇼퍼터는 네. 잡아보죠. 네. 이 샤프트가 평행이 지면과 평행이 딱 됐죠. 네. 이 정도 악력이 있어야 되고 아... 왼손 등이 살짝 이렇게 좀 타겟 네. 방향 타겟 방향으로 홀컵을 딱 바라고 나이스.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아 이렇게 그냥 딱 꽉 어느 정도 이 정도 딱 그렇죠, 느낌으로 그 정도. 아 본인은 이거를 느끼지 않아. 예, 양력을 네. 체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쇼퍼트 그렇죠. 할 때 좀 이렇게 가볍게 치고 이렇게 쳤는데 이 손을 많이 쓰니까 당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또 고정하고 핸드 퍼스가 되니까 손목 사용보다는 이 그냥 바로 등판의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체는 항상 릴렉스. 네. 멀리 보고 굿샷. 오. 오. 와 운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페이드가 이렇게 잘. 와 진짜 멀리 나왔다. 250은 그래, 넘게 찍었는데 250 나왔다. 그러니까 220, 30 재미 없단 말이에요 골프가. 그러니까 이제는 싱글이 진짜 가능한 거죠. 왜냐면 할 수 있는데 어. 코스 와가지고 네, 불안해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네, 여기만 이렇게 툭 치고 말아보니까 200 딱 나오고 말거든요. 210 말이에요. 탈출의 목적을 딱 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아 나이스. 벙커도 연습이 돼 있는데요? 그 프로님 영상 보고 어 됐어요? 맨날 이렇게 들어가면 오. 근데 이게 될 때는 잘 되는데 네. 안 될 때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027 좀 더 왼쪽에 두시고. 아 왼쪽이야? 오른쪽 아. 말고요. 아 여기 왼쪽 왼쪽에 두시고 네. 조금 더 왼쪽 보고 페이스를 네. 더 오픈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아, 거리가 네. 더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오픈 네네네. 상체를 좀 세우고 네. 엉덩이를 낮춰. 네, 그렇지. 네. 기마자세 하듯이. 아, 이렇게. 체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네, 오케이.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렇게.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뒤로 뺐는데.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네. 빼면.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짧은 데는 거리가 좀 안 나가야 되니까. 네. 해보세요. 퉁. 나이스. 그러면 아. 거리가 많이 안 가. 안 가네요. 알겠죠? 네.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헤드가 여기 바로 올라가요. 이런. 아 이렇게 45도로 올라가겠네요. 거의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네. 뭐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가볍게 나이스. 칠 때 굳이 뭐 힘은 안 줘도 되는데 네. 잘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거리가 네. 많이 안 나가요. 네 아, 그러네. 네네. 아 그러네요. 우와. 거기다 그러면 딱 핀 근처에 있네요. 탈출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이제 탈출의 목적이 아니고 네. 결과치를 보면서 네. 아 거리가 멀리 갔어? 그러면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좀 줄 수 있는데 아...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아... 본점이 있잖아요. 네. 10cm든 20cm든 네. 저게 안 봐. 아... 그걸 봐서 뭐 할 거예요? 거리감만 다 어깨 움직임을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만 딱 통과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괜찮습니다. 내리막을 조금 생각... 더 자신있게. 네. 내리막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내리막만 봐가지고. 타. 우와. 어차피 굴러가거든요. 아~ 공은 둥글고. 네. 라인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이것만 딱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제발 단순하게. 자, 포인트를 공에 잡지 말고요. 네. 진행방향 쪽에 잡는다. 진행방향 쪽으로. 오케이. 좋은 공인데 아. 더 왼쪽만 봤으면 되는 건데 그쵸? 네. 괜찮습니다. 어, 나무 맞았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실수가 아니에요. 네. 잘한 거예요. 네. 야 여기를 봐야 되구나. 지금보다 더 왼쪽 봐도 되는데 예. 더 봐도 되는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에이밍에 확신이 지금 없었다. 그죠? 어. 드라이빙 아이언이랑 네. 유틸이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잘 치죠. 아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드라이버 티샷 확신만 주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경사도에서 치는 걸 못 봐가지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리막이네요, 그죠? 네, 네, 여기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제가 이제 내리막 쪽에서는 약간 훅성으로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아, 내리막인데? 이게 이제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깎아치는 느낌으로 쳐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원래 이게 내리막 같은 경우는 원래 슬라이스 라이브. 네네네. 그래서 벙커를 보는 게 아니고 저기 왼쪽을 많이 봐야죠.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스탠스를 잘 보세요. 네. 어떻게 썼어요? 넓혀서 좀 네. 낮췄죠. 낮게. 예. 네. 채를 어떻게 잡았어요? 짧게 잡죠. 짧게 잡았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지면 따라서 올라갔다가 아... 지면에 따라서 지금 잘 보세요. 제 몸이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오픈이 되죠. 어디로? 네. 진행 방향으로 항상. 와. 그러면 공이 낮게 이렇게 코스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날아가는 게 안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네. 탄도가 낮게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 안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럼요. 여기는 그렇게 치는 곳이니까. 아~ 자, 제가 한 거대로 스탠스를 네. 서보고. 네, 낮게 자, 하고. 자, 이렇게 됐죠? 진행 방향적으로 바라보세요. 진행 방향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네.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지면을 따라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대로 낮게 끊어주면. 낮게 가면서 아주 좋은 공 나오죠. 아. 훅이 나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네요. 잘 되죠? 네. 쉽다니까요. 와. 솔직히. 왼쪽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왼쪽을 보면 오비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오비, 네, 오비를 보고 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못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까 저기 나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나무를 넘기려고 그래야 돼. 이게 아. 오비가 무서우니까 나무를 넘기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네.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눈이. 그러니까요. 이 넓은 네. 이 넓은 땅을 사용을 네. 못 하잖아요. 아 맞아. 너무 좋죠. 네, 제가 원하는 딱, 탄도와 딱 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발폭을 다 넓게 쓰시네요. 아, 스탠스가요? 네. 아, 그렇게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좀 넓게 쓰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채 짧은 채니까. 채 넓은 채니까. 뭐 이런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짧잖아요. 채가. 네. 그러면. 와, 생각을 그렇게는 못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이게 더 좋다니까. 눌러치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좀 짧아지면 4분의 3 스윙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는 게 훨씬. 그럼요. 스코어 관리가. 당연하죠. 프로들 치는 거 보면. 네. 특히 웨지샷이나 피칭 안쪽으로는. 네. 이렇게 피니시까지 감지 않잖아요. 네. 대신에 타겟은 또 몸을 확실하게 봐주잖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가야지. 풀스윙을 하겠다. 뭐, 예. 50도를 들고 A를 들고 예. 풀스윙을 하겠다. 이런 예.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9번으로 이렇게 지금 4분의 3스윙을 하니까 훨씬 더 좀 눌러지고. 좋죠. 그런 부분에서, 예. 자꾸 퍼올리시려고 하고. 예, 맞아요. 퍼올리든. 몇 발이었어요? 11발이요. 그럼 몇 발 봐야 돼요? 14발 정도 보려고.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오르막 경사도는 네. 라이를 많이 안 타요. 네. 출발, 이 때려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반까지는 라이가 네. 안 먹어요. 브레이크가. 아, 네. 그래서 그냥 라이를 내가 본 거보다는 조금 덜 보고 출발 지점만 딱 때려줘서 이렇게 보내면 돼. 와. 생각보다 좀 때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르막은 조금 쳐줘도 돼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요. 공을 보내는 거예요. 헐컵으로. 네. 네. 그렇죠.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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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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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발이었다? 그럼 오르막 그럼 13발 볼까? 네. 그럼 어디 점을 찍어놨다? 네. 때리자.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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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게 해야겠네요. 여기는 핀보다 왼쪽을 좀 보고. 네, 왼쪽 보시고. 네. 확실하게 왼쪽을 보고. 항상 포인트가 공이 아니고. 네. 타깃 시차 방향으로. 앞쪽으로. 네. 오케이. 오, 진짜 좋아.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 잘 되는 네. 거예요. 연습장에서 한 게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네. 이런 라이가 정말 어렵죠, 이거는. 얘도 그러면 왼발에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아예 굳이 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내리막이잖아요. 네네네. 내리막일 때는 이 로프트가 어쩔 수 없이 좀 닫혀 맞게 돼 있으니까 경사에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경사도로 중심이 내려와야 돼요. 경사도로 중심이야? 그럼요. 보통 이렇게 몸을 맞추거든요. 네, 이렇게 이러면 경사에... 안 돼. 아. 중심이 내려와야 중심이. 돼요. 중심이 여기 딱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보다 지금 힘이 이쪽에 많단 네.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상체가 일어나기 편하단 말이에요. 네네. 공을 띄우지 말고 와. 한 뭐 예를 들면 한 55? 한 60만 치는 거예요. 60만요? 네. 그린 중앙까지만 아니야. 보내면 돼요. 네. 공을 띄우려 하지 말고 중심을 네. 낮추고. 그렇죠. 오. 쉽진 않네요. 나이스. 그린 중앙까지만. 네. 오, 저보다 잘 쳤는데? 예? 오, 나이스. 이런 느낌으로. 항상 아. 경사도에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네. 중심이 이 경사도에 따라서 내려와야 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도에 놓으니까 얘가 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놓으면 임팩트가 잘 맞네요. 그렇죠. 아 저는 이제 이거 뭘 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항상 네. 띄우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걷어올려요. 네. 그래서 생크도 많이 나고 이 네, 짧은 거리에서 이제 그래. 알고 나면 쉬운데 네.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게 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잘 칠 수 있다 생각하고 이거를 근데 이제 프로님이 이제 그 알려주셨던 거 이렇게 짧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치는 걸 해봤는데 네. 이게 그 뭐랄까 탑볼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실수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페이스를 오픈하네요. 어? 오픈 안 해요. 아 오픈 안 해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오픈한 건데 아 지금 오픈한 거예요? 아 이래 이 저는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픈, 지금까지 해보세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건데, 돼요? 아 요거예요 요거 요거 아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이렇게요? 네. 완전 닫힌 느낌인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10m 그러니까 여니까 자꾸 터덕이잖아요. 예. 이거 터덕이지 아~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해보세요. 아 다시 한번 터덕이지 이렇게... 말라고 하는데 왜 열어놓고 있어요? 아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니. 잡아보세요. 네. 아 이렇게 아예 닫아구나. 이렇게 닫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완전 잘못하고 있었네. 그렇지 그래야 와 이쪽으로 가잖아요. 뭐 거리감이면 맞추면 네. 되는데 오 이게 맞구나. 여니까 더 터덕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닫히는 느낌으로는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예 닫혀야 되구나. 이게 닫힌 게 아니라니까.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와 그렇게 톡톡 쳐보세요. 그렇지 와 방향이 잘 가잖아요. 이제 네. 거리감만 좀 맞추면 되잖아요. 네. 우와 왜 열어놨어요? 아니 저 터덕이지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준 건데 왜 더 실수하려고 그래요? 아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핸드포스트만 하면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저기 예. 60도 줄까요? 예 6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고 핸드포스트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고 아니면 이제 좀 높이 가고 아 이렇게 아예 이렇게 들어야 되구나. 아 이렇게 가까이 와요. 네 가까이 와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턱 쳐보세요. 와 그렇지 그리고 공 가잖아요. 와 근데 물론 뭐 라이더 보고 네. 거리감 계산해야 되지만 네 방향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가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가까이만 온 거죠. 네 가까이 오고 핸드폰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요? 네 스퀘어가 아니고요. 네 이게 스퀘어인 거예요. 아 그게 스퀘어구나. 이렇게 쳐야 공이 일단은 홀컵적으로 가죠. 키를 더 낮추세요. 아, 예. 특히나 지금 쇼다이언 쪽으로 가까울수록 네. 저는 한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네. 그 정도죠. 네. 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그렇다면 자꾸 걷어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공이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죠? 네. 바닥에다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왜 허공에다 힘을 쓰려고 그래요? 아~ 본인이 그걸 세팅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나는 왜 다음 블로 안 돼요? 막 이러는 거. 스탠스 이제는 조금 그렇죠. 예. 네. 그게 맞는 겁니다. 네. 나이스. 우와. 간결해지잖아요. 네 완전 간결해지고. 와. 스윙이 완전 좋아지는데요? 가시죠. 아니 스탠스 하나랑 티높이 하나가 확실히 티높이 중요해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자 여기는 그린 네. 주변 브레이크가 좀 많아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이럴 때는 이 높은데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이게 요건 제 팁을 하나 알려주면 예. 저 이거 항상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을 만약에 빵 쳤어요. 예. 그럼 빵 쳐서 속도가 죽어서 예. 일대로 내려가는 라인이 분명히 있을 예. 거예요. 그걸 이제 삼각 라인이라고 보는데 예. 거의 똑바로 가죠. 예.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겠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프로님이 이제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 할 때 제가 아마추어 입장에서 몇 미터 정도 뛰어서 하면은 좋다라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해도 거예요? 되고 저기서 해도 아,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 삼각형만 하나 그려놓으면 돼 크게. 네. 그럼 요 삼각형의 중앙이 어디예요? 중앙이 여기 정도 한번 가보세요. 예. 중앙이 어디예요? 여기 정도 거기예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 공을 놓을게요. 네. 오케이. 그럼 요 안에 라이가 있는데 네. 세게 치면은 요 좀 더 적게 봐도 되고 태울 거면은 이 공을 보고 치시면 돼요. 네. 그렇지. 세게 치면은 이렇게 라이를 적게 보니까 라이를 볼 때는 네. 좀 축소를 계속 시켜야 돼. 확실히 프로님 말씀하시는 프로 라인으로 그렇죠. 글루 자꾸 올라가야 돼. 어메 이렇게 오케이 다시 네 이렇게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안 되네요. 네.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안 해보셔가지고 네. 핸드 포스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아 페이스가 그리고 턱 쳐보세요. 그거 돼야 안 돼요. 아 이게 페이스 각도 맞추는 게 어렵네. 와 핸드 포스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얘는 얘고 얘는 얘죠. 아. 페이스는 페이스고. 페이스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아, 어렵다 이렇게 맞추는 게. 톡. 과연. 와 너무 이게 이렇게 안 되네. 이봐 이렇게 페이스만 해도 다 오케이잖아. 네. 이렇게 치면 뭐 금방. 구독자님들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페이스랑 공을 맞추셔야 됩니다. 페이스랑 공을. 드라이빙 아이언을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를 쓰는데 이 러프에서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러프에서 쳐볼래요? 러프에서? 러프에서 한번 쳐보세요. 네, 러프에서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 러프에서 치라고 있는 채인데. 대신에 이제 좀 러프 같은 경우는 네. 잔디가 기니까 이 채를 이렇게 살살 잡으면 잔디가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네. 잡아먹지 않게 좀 내가 밀고 가는 이 힘이 조금 있어요. 아 밀고 가는 힘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전완근에 힘을 조금 주세요. 아 전완근이요? 네. 전완근에. 전완근이 뒤틀리지 않게. 네. 알겠죠? 네. 그리고 타겟 쪽을 좀 밀어주는데 네. 약간 좀 잔디를 베듯이 치는 거예요. 베듯이요? 네네. 러프에서는 네. 왜냐면 이렇게 감아 돌아가면은 공 안 뜨고 훅 나거든요. 네 제가 항상 그쵸? 그렇게 되고 네.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베듯이 치는 거예요. 잔디가 내 채를 잡아먹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는 거예요. 한 10에 있으면 한 6 정도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감아서 치는 게 아니고 약간 베듯이. 베듯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르막 라이라서 일단 훅이 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채를 짧게 잡아요. 짧게요? 네. 네. 좀 더 가까이 오시고. 네. 베듯이 전완근에 힘을 주고. 아, 지금도. 네. 아, 확실히 봐봐요. 밀리네요. 공을 컨택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뭔가 몸을 쓴다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 아, 해보세요 다시. 예. 여기는 내가 뭘 어떻게 돌린다 생각하지 말고 네. 왔으면 헤드로 공을 컨택하는 거에 더 집중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겨내면서 빠져나가야 돼. 샷.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이제 페어웨이에서도 한번 쳐보세요. 네. 얘도 그러면 똑같이. 얘는 그냥 이제 풀스윙 개념으로 가야죠. 풀스윙 개념으로요? 네네. 풀스윙 할 때는 진행 방향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 진행 방향 쪽으로요? 와. 야, 몸을, 지금도 몸을 자꾸 먼저 뭔가 하려고 그래. 아. 컨택이 좀, 아, 드라이빙 아이언은 드라이버랑 다르게. 네. 공을 좀 컨택해보세요. 먼저. 먼저요? 이게 지금 뭔가 네. 몸을 막. 네, 몸을 많이 써요. 그래. 네. 안 돼, 안 돼. 아, 공만 컨택하는 느낌으로. 몸을 컨택하는. 이게 훨씬 나아. 아. 아까 오케이 갈게요 일단. 네. 아이언이 롱체를 들면 다 퍼올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아까 왜냐면 파스리에서도 티높이를 높게 꽂는 거 보면 네네네 네, 네. 자꾸 퍼올리시는 거. 네네네 맞아요. 안 돼요. 바닥에다 힘을 써야죠. 아. 바닥에다 힘을 써야지. 왜 허공에다 힘을 써? 아, 거리도 많이 나가네 확실히. 네. 중거리 벙커 50 이걸 한번 해 보세요.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거리. 해 보진 않아 가지고. 안 해 봤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 오면 어떻게? 이제 그냥 감으로. 혹시 페이스 여나요? 네. 안 되죠. 아 여기는 열면 안 돼요? 여긴 길잖아요. 네. 안 열어도 돼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오픈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몸도. 아 그러면. 그렇죠. 그냥 바로 쓰시고. 보고? 벙커샷 하는 기본적인 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네. 알겠죠? 괜찮습니다. 공을 선택하지 말고 네. 공 뒤에를 치는데 네. 페이스를 열지 않은 것 뿐이에요. 아~ 중거리는 한 30m, 아~ 40m 이런 벙커는 네. 네, 페이스 오픈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벙커샷 하는 느낌은 똑같이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거리가 아~ 멀리 가죠? 페이스를 오픈하는 이유는 네. 좀 더 띄우고 거리를 네. 적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벙커를 하면은 다들 예. 페이스 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열고. 멀리 있는 벙커는 예. 안 열어도 돼요. 아~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